나는 오늘 애쉬아 단독 아니다. 나는 오늘 본적 있어? 난 없죠. 나도 없어. 쉽지 않지. 일단은 저 어지를 내. 아니 너가 콰형이 옷장을 어질렀어. 내가 신발장을 어질게. 그 박스 박스 다 신어보는 거야. 다 꺼내. 다 꺼내자. 형 준비됐어? 자, 난 지금 준비가 안 됐거든. 그래? 좀만 기다려. 전화한다. 여보세요. 슬슬 이제 형을 보러 올라갈 건데 내려가 주시죠. 내려가 내가? 형이 집주인이잖아요. 아까? 네요. 네요. 일단 못하겠어. 아 나 왜 못하겠어. 갑자기 저런, 머리 하얘졌어. 착하게 생겼어. 그러니까 퇴사를 보고 하잖아. 하는 모습이에요. 퇴사까지? 나 그냥 이제 들어왔는데. 나는 오늘 애시안 엘드가 아니다. 나는 X명이다. 나는 오늘 MB참 뮤직이 아니다. 나는 오늘 사퇴한다. 하이로 반가 반가. 들어가실까요? 뭐 할 거야? 오늘 패션쇼 할 거야 집에서. 아 오케이. 비싼 옷 맞네. 아닌가? 아니 오히려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려면 이거 한번 가. 당하는 느낌인데? 그 여기에 체인 하나 빌려주세요. 목걸이 하나 갖다 줄게. 목 좀 던져봐. 나 목걸이. 오케이 괜찮네. 왜 이렇게 오늘따라 멍청해 보이지? 여기 위에다가 요거 어때? 에 이제 형 옷을 저희가 골라드릴 거예요. 진영, 너가 상의를 골라드릴래? 화났어, 진영? 진영아, 왜 화났어? 내일 좀 하자, 일단. 내일 좀 하자.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. 아, 시계도 차고 있네. 아, 저 진영이는 시계가 필요해. 진짜 맨날 걔 나가려고 그래, 지금. 내가 봤을 때 저 형이 이미 감 잡았어. 우리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자. 물어보지 말자. 왔어? 아, 형 그냥 입시면 안 돼요. 왜? 멋있는 게 없네, 집에. 뭐라 할게. 가방을 또 매줘야 된다고. 좋아, 좋아. 아, 반바지는 아니야. 위에 입으면 되지. 오, 그거 어려워? 오. 이렇게 하는 거야. 아, 괜찮네. 이 위에 한번 이것도. 아 이걸 이너로 입는 게 낫지 않아? 에이 뭘 이너로 입어. 택도 달고. 플렉싱. 그만하자. 아니 우리 애들이 이쪽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한 아이들이거든. 일단 저 친구들한테 큰일을 맡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 자꾸 머리가 하얘지지? 저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진짜 화나게 하기 힘든 사람입니다. 가볼까? 그러면은 일단 머리 안에 그게 있어야죠. 몸만 먼저 뭐 놔주면 안 돼.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. 갑자기 자기 페이스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훅 들어와. 지금 냉장고에 있는 거 다 꺼내. 돈, 돈뭉치 다 꺼내. 우리 둘이서 개뿐이 돈, 뿌야, 돈. 아 형은 그러면 침대 좀 자고 있을게. 너 뿌리고 있어. 아 그러지 마요.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What's up? 회의 잘하고 왔어? 야. 아 이거 준비 잘했네. 이가비 형한테 머니레인을 내려주자고. 후계서 내려줘. 후계서. 와. 자, 이제 치워라. 다시 뿌려. 다시 뿌려. 그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? 죄송합니다.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거. 아니 나도 근데 한번 해보고 싶었어, 이거. 짜릿한 경험이었어? 응, 이만큼. 뭐 왜 자꾸 나와, 주섬주섬. 잠깐, 회의할까? 내 생각에 더운데 나가면 좀 더 짜증이 나실 것 같긴 해. 근데 콰 형이 짜증날 만한 거, 우리도 짜증날 만한 거. 아, 그러네. 약간 바보들 모아놓고 똑똑한 사람 화내게 하려고 그러는 거 같아. 아니야 형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. 형 석사야. 그럼.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지. 그러니까 오늘 목적을 잊으면 안 돼.
나 근데 배고파. 형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세요. 우리가 사와야 되나? 아 형한테 사오라고 그러지. 라면 시작하자. 어려워. 형 지금 혹시 라면 없죠? 라면 없는데? 그 라면 좀 사오세요. 아 근데 우리 집이 아마 가스가 안 나올 거야. 진짜? 나 컵라면만 먹어. 불화일 수도 있어. 이게. 뭔지 봐. 왜냐면 내가 가스비를 안 내본 지 11년이 넘었거든. 아 그럼 안 나오죠. 다시 들어가자. 아씨. 아 진짜 됐네. 아 진짜 어렵다. 어떻게 되지? 뇌정지 온다. 여긴 다 했어. 저거 좀 빼놓자. 조심히 떼야지. 그래. 평생 콘서트나 해라. 이거를 걸어버릴까? 이걸로 하나 해보자. 심사해주겠다 우리가. 너 가볼까? 심사하러? 아 쇼미더머니 목걸이. 괜찮으면 목걸이를 드리고. 아 오케이 오케이. 그러면 패러노이드. 오케이. I'm living in a fucking paranoid. 뭐 다른 거 있으면 보여주세요.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시죠? 나 진지해 지금. 그럼 릴러의 트립. 배낭 메고 여행이 나갈까? 머리도 쉽게 견디는 말야. 합격 줄까? 축하드리고요. 나중에 뵐게요. 가자. 회의 한 번 더 하고 와. 아 진짜. 웃잘래?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제일 어려요.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저 형이 생각하고 있는 시간을 주는 거란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이미 생각을 끝내서 저 형. 그 이매지네이션 연습을 해야 돼. 저 형은 머리가 나쁘다. 덕화에서 머리가 나쁘다. 그러면 우리가 당한다니까. 릴러는 머리가 나쁘다. 난 나가야 될 것 같아. 나 월미도로 가자. 나 배고프니까 뭐 좀 먹고 하면 안 돼? 뭐 맛있는 거 월미도 있나요? 네, 싫어하신대. 안 먹으면 뭐라고 하죠, 부사림이? 진짜 이 목걸이가 사람 하나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는. 그 컷하시고 월미도로 갑시다. 어 좋아 좋아. 자 출발하시죠. Let's go. 아니 나는 월미도가 인천인지 몰랐지. 형은 너무 멀어. 진영아 있잖아. 형은 다 놨어. 공원을 가자. 우리가 안고 형이 자전거를 타는 거지. 일단 밥을 먹고. 짜장면. 그럴까? 개우 오래졌어. 표정이 점점 안 좋아. 짜장면? 네네 일단 삼선 짬뽕이랑요. 아니 중국 냉면. 사장님 저 삼선 짬뽕 아니고 중국 냉면이에요. 삼선 짬뽕. 사장님 진짜로. 네 해파리 냉채 돼요? 형 진짜 중국 냉면인데요? 진짜로. 진짜. 아 근데 그 혹시 중국 냉면이라는 거 있어요? 네 중국 냉면 있어요 저희. 아 그래요? 아 그러면은 그 삼선 짬뽕을 중국 냉면으로 바꿔주시고요. 예 감사합니다. 네 수고하세요. Movie star, shoot it up. Party in this club. 먼저 안 추셔도 돼요 이거? 아 너무 부실없다는데? 저쪽 가서 하세요 저쪽. 저희 사장님이세요? 진영 갈까? 아 저기 사람들 많은데.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. 앞으로 이게 랩스타로 살려면 이런 주목, 이런 시선 견뎌야 된단 말이야. 온 세상에 우리의 무대야. 릴러 농구 좀 해봤나? 나는 엄청 잘해. 어렸을 때는 거의 농구 선수였어. 자 릴러 한번 보여줘라. 오 좋아 좋아. 갈비불에서 진 사람이 저기까지 달려가서 레이업 한번 넣고 오기. 부끄러운 거 아니야? 오케이. 다시 볼 사람. 오케이 오케이. 잠깐 가서 레이업만 쏘는 건데. 오케이. 레이업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주세요. 아 레이업. 가다가 점프. 오케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간다 간다. 아 수고드렸어 수고드렸어. 형 괜찮아요? 아저씨가 청소를 제대로 안 하셨어. 저 사람들 너무 놀랬어 지금. 뜬금없이 덕화야 씨 와서. 아 오늘 운동 제대로 했네.
오늘 분량 아니, 나왔다.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지금? 컨텐츠의 길은 냉엄한 거야. 나도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임마. 자 수고하셨습니다. 들어가자.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. 좋아 좋아. 아 사진 한번 찍고 가자. 소원이 잘 나오게. 자 가자. 다시는 하지 말자. 고생했다. 어떻게 죽어야 되지? 역대급이었어. 오늘 영상이 재밌게 나오든 안 나오든 내가 그걸 본 것만으로도 나 만족해. 오케이 오케이. 축배 안 타와요. 저는 중로까지는 끌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 얼굴을 밀었거든요. 짜증이 느껴졌어요 손바닥에서. 아 이 새끼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.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전 없거든요. 나 지금 릴러머니저랑 같은 팀이 되니까 지금 내가 짜증날라 그래요. 그냥 약간 저 혼자서 릴러를 짜증나게 해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. 아니, 저는 좀 매사에 긍정적으로 전환해서 생각하는 것에 좀 같아요. 근데 천성도 있겠죠. 저 어렸을 때부터 되게 그 느긋한 아이였거든요. 네, 수고하셨습니다.